빵을 넣고 이걸 만들고 50분 정도 기다리고 그러고 무릎만 무릎 정도 되는 데다가 넣고 그러고 시간대로 맞춰서 기다리면 물고기가 들어가 있을 거래요. 이거를 물속에 집어넣고 된장을 넣어서 50분 정도 기다리면 물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와, 신나겠다. 이건 어떻게 됐지? 그럼 언제 해볼 거야, 이거? 이거 쉬는 날에. 쉬는 날에? 네. 어디 가서 해볼 거야? 계곡. 계곡? 네. 계곡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네. 이거 물고기 잡는 우와! 그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뜰채니까 물고기 잡을 때. 뜰채야 그게? 네. 그럼 물고기를 떠야 되는 거야 그걸로? 네. 저기 채집통이 있어요. 이게 채집통이야? 네. 물고기 떠가지고 채집통에 담을 거야? 네. 키우진 않고. 키우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풀어줘야죠. 응? 풀어줘야죠. 응? 풀어줄 거야? 네. 풀어줄 거면 뭐하러 잡아? 물 거거든요. 물고기 잡아서 할머니도 좀 보여줘. 그러면 할머니도 빨리 와야죠. 할머니도 가야 된다고? 네. 계곡일? 네. 그러면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랑 세종 할머니랑 기현이랑 할머니랑 삼촌이랑까지는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가족이 다 모여서 가면 어때요? 좋아. 그러면 쉬는 날에 만나야 돼요. 쉬는 날 저희가 놀러 갈 거거든요. 거기서 다 만날 거예요. 좋아. 알겠어. 여기서 물고기를 넣으면 그러면 물고기가 채집되거든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만약 살려주고 싶으면 여기 끝에 이렇게 뽑아서 물에 다시 품어주는 거예요. 재밌겠다. 여기에다 된장찌개를 넣으면 돼요. 된장도 그럼 가져가야 되겠네? 네. 물고기가 된장을 좋아하나? 떡갈비 이런 거 좋아하죠. 떡갈비 아니면 여기 군수 이런 애들. 떡갈비도? 군수는 또 뭐지? 군수. 떡갈비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럼. 네. 그러면 여기에다, 여기를 물고기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뭐였더라?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는? 이거는 알겠는데. 이건 여기는 소나기 같은 애가 들어가야 돼. 군수인가? 군수? 아니. 어디 봐봐. 여기 X 표시. 이거는 다슬기 잡는 거네. 다슬기 쏙쏙 넣는 거네. 다슬기? 그거는 뜰채고. 네.
이거는 물고기 잡는 거고. 이렇게 했다가 턱을 놓고 왔어. 그 다음에 뜰채를 갖고 와야지. 재밌겠다.